내년 개교 30주년을 앞둔 인재 양성이 우람 동신대학교. 최근 동신대학교가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중심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젊음과 열정 가득한 캠퍼스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1987년 지역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동신 공과대학으로 문을 연 동신대학교. 1992년 종합대학 승격 이후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대학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밑거름으로 성장했는데요. 최근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중심 대학을 꿈꾸며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지역의 인재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우리 동신대학교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대학입니다. 입학에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우리 대학에서 보낸 시간이 학생들의 인생에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대학을 향한 열정은 캠퍼스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수업이 끝난 저녁 시간, 교수와 학생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교수와 학생들이 주제를 정하고 그룹을 만들어 함께 스터디를 하는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은 동신대만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은 오후 6시 이후에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또 취업까지 고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공 공부는 물론 국가고시나 자격증 대비 공부를 할 수 있어 실력 향상과 취업률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호응도 높습니다. 좀 막연했던 것도 있었는데 경찰행정학과 ASP 활동을 통해서 좀 더 경찰에 쉽게 다 접한 것 같고 정말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맨투맨이라든지 그룹 스터디라든지 제가 직접 찾아서 대외 활동을 해야 하는데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리 ASP 사업을 통해 깊이 있는 취업 준비와 면접 준비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동신대만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은 정부 지원 사업에 연속 선정되면서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해 교육부 에이스 산업 선정으로 잘 가르치는 대학 전국 32대 대학 반열에 올랐고 최근에는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동신대학교는 프라임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신산업과 전기차를 특성화하였습니다. 특히 에너지 신산업은 빛가람 혁신도시에 에너지밸리를 조성함으로써 그 에너지밸리에 입주하는 수많은 강소기업의 유수 인재를 양성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학협력 선도대학, 대학 특성화 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 사업 4관왕을 석권하면서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실력 동신대 또 다른 비결은 실습형 교실인데요. 학생들은 실습을 통해 실전에 강한 인재로 태어납니다. 캠퍼스에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있는데요. 이경모 교수의 기증으로 개관한 국내 최초의 카메라 박물관을 비롯해 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갖추고 있고요. 모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도 펼쳐집니다. 동신대학교는 인성교육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점프투게더 1, 2, 3 캠페인을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중에 소통하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중 감사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감사한 일을 적어 메모를 해두는 곳입니다. 동신대학교는 2008년 국내 최초로 재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의무화했는데요. 아름다운 동행 프로그램인 점프투게더 캠페인을 통해 좋은 인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캠퍼스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남다른 인성교육과 충실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학가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동신대학교.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투게더형 인재 배출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며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지방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동신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펼쳐보세요. 동신대학교 화이팅!